everyone, YBM 강남토플의 준쌤입니다. 오늘은 리딩 20점 넘기기 꿀팁에 대해서 저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은 기승전 단어입니다. 왜 무조건 단어냐? 자, 선생님이랑 한번 알아볼게요. 리딩은 총 14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14개의 문제들이 총 8가지의 문제 유형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8개의 문제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 수를 보유한 문제 유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act question, 두 번째는 vocabulary.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vocabulary와 fact 문제는 둘 다 단어, 그렇죠.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고득점에 오를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처럼 영한, 한영, 1대1로 외우시는 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통번역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토플은 단어가 하나가 나오면 줄줄이 다른 단어들이 나와줘야 돼요. For example, prohibit이다. 그러면 prevent, inhibit, ban처럼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열거, 줄줄이 다른 synonyms를 여러분들이 정복을 해줌으로써 빨리 여러분들이 8개의 문제 유형들을 다 맞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딩 20점 넘기기 꿀팁은 단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음은 LC 20점 넘기기 꿀팁을 한번 알아볼까요?